저는 오늘 제 행사 룩입니다. 여기 오늘 추워서 코트를 입고 갈 건데, 이건 제가 소장하고 있는 원피스예요. 투피스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예뻐 보여서 샀고요. 그리고 이런 차분한 베이지 톤의 색깔이어서 이런 행사 있을 때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여기 치마를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으면 더 예쁠 것 같지만 수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목걸이. 이거는 엄마가 실반지 사준 거예요. 의뢰의 메이크업은 제가 했습니다. 집에 속눈썹이 다 떨어져서 속눈썹을 못 붙였는데, 오늘은 뭔가 방송 카메라로 나오는 행사는 아니어서 그냥 가려고 합니다. 속눈썹 좀 사놔야겠다. 100일을 맞은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직원들과 대화에 나섰습니다. 개인 기간 동안 꼭 성취하시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레트로가 트렌드니까. 어, 추워. 그러니까 그렇지 뭐. 아, 진짜. 도착했습니다. 네. 아, 네. 너무 예쁘네. 14%? 예. Yeah, 퍼플? 어, 이게 오늘 70. 어, 근데 되게 차지? 어둡다. 어, 딥퍼플이야, 이름. 아, 우와. 예쁜데? 카툭 튀 보세요, 여러분. 미친 것 같아. 진짜 어쩜 이래? 때라가 좀 달라? 아, 뭐 그만큼 좋으시겠지. 나 그렇게 생각하고 샀어. 것 같아. 아, 그래? 뱃살이. 깔깔깔. 아, 눈 뜰 수가 없어요. 떠. 견뎌. 시간도 딱 저녁 시간인데? 너무 맛있겠다. 뼈칼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와, 장난 아닌데? 아니요. 어, 예. 어, 아,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동영상인데? 아, 사... 아 브이로그? 이거는 뭐였지? 무화과 얼그레이 얼그레이 무화과 케이크랑 에그 타르트. 어, 정말 맛있겠다. 콜드브루. 아, 그랬구나. 애매해. 맛은 있는데 그냥 딱
막 그러니까 진짜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맛이 나다. 잠깐 시행착오. 너무 못 자르는 거 아니야? 망했죠? 예, 네, 한번 맛 한번 봐주세요. 포켓 묻은 거. 맛있어? 당연 먹었고. 약간 브이로그 찍기 너무 좋을 것 같아. 나 되게 카메라로 찍는 느낌이 난다. 헤어 받고 나왔습니다. 저번에 셀프 헤어로 뉴스 촬영했더니 진짜 엉망진창으로 나와가지고 오늘은 쌤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이틀 연속 고청 왔다. 강북구가 지난 8일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서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도전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안녕. 오늘은 일이 없는 날입니다. 이따 저녁에 스터디밖에 없어서 지금 집 앞에 카페에 가가지고 편집도 하고 스터디 준비도 좀 하고 오려고 합니다. 북한이 어젯밤 다시 한번 무력 도발했습니다. 10대가 넘는 구레기를 띄워 비행 금지 구역 바로 앞에서 위협 비행을 펼치거든요. 돈을 분할 상장하려다 주요 주주만 이득을 본다는 소액 주주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이따 가위바위보. 너 나 꼴찌인 것 같아. 안녕하세요. 가위바위보. 아시죠? 김근식의 신상 정보가 출소 당일 공개됩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 사람들의 수면 시간이 6분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조사했을까요? 나흘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가 이번엔 자폭 드론을 띄워서 기반 시설을 집중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 특정을 거부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가 차량 절도 혐의와 더불어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70만 명 넘게 늘며 19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다만 증가폭은 넉 달째 둔화세가 이어졌습니다. 아, 힘든 리딩이었어요. 짠! 요것이 제가 사용하는 클렌징 밤입니다. 2통째 쓰고 있어요. 다음에 클렌징 폼. 독도 클렌저예요. 자기 전에 왔습니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스킨케어 아이템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요아입니다. 광고 아니고요. 제가 이거 쓰고 피부 좋아졌다는 말만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유산균 원액이라서 원액 이런 거에 좀 민감한 피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맞진 않을 수 있지만 가령 내가 지금 피부에 좀 고민이 있는데 뭐라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써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피부 결이 달라요. 사실 인스타에 그런 광고에 뜨는 거 보고 물론 많이 알아보고 산 거긴 하지만 광고 보고 산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대성공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 두통제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